좋아해요? 말을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데 그 뒤로 마술을 매일 연습해서 매일 막 저희한테 보여주고 근데 막상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안 하고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딱 보고 딱 써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 중에서 아무거나 세 장을 그냥 보이는 걸 적었어도 알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적었대요? 누가 준비하고 있나요? 바로 한솔이 씨입니다. 일단 아저씨랑 같이 마술 해볼래? 이제부터 마술사 아저씨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알았지? 아, 신호를 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 이제부터 이 종이 있는 순간부터는 말을 이제 안 할 거야. 따라하고 종을 치면 돼. 알겠지? 저런도 깔끔하다 깔끔해. 와. 잘했어 잘했어. 예. 마술 잘하는데? 어떻게 한 거야? 와 미치겠다. 깔끔하다 깔끔해. 마술 잘하는데? 신기해 신기해. 다음은 바로 박준호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우선 시작 전에 저를 도와주실 관객 한 분이 필요한데 이쪽 분이랑 해볼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차지영. 차지원님? 네. 지원님. 영. 지영님. 네. 네, 좋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손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이쪽 손으로 할게요. 조금 내리시고 네. 편안히 주먹 쥐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부터 제가 할 건요. 여기 있는 이 마커로 제 손에 표식을 하나 새길 거예요. 표식을 새길 건데 어떤 표식이냐면 X자 간단히 X자로 이렇게 표식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지영님이랑 제가 얼마나 통하는지에 대한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X 표식이 천천히 이제 뭐야? 꿈틀꿈틀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움직이게 되고 이거를 그대로 떼서 설마 보시겠어요? 우와. 우와. 뭐야?
정확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술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걸 보니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보면 제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카드가 조금 다른 카드죠? 네, 이렇게 마술사들이 쓰는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 십자가, 그리고 별, 네모, 물결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적혀있는 카드를 들고 왔어요. 자, 제가 이걸 조금 섞어준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손으로 콕 집어주시면 됩니다. 요거요. 네.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가. 좋습니다. 그냥 가시네요. 그냥 네. 가. 좋습니다. 그냥 가시네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카드 제가 그대로 드릴 테니까 네. 지영님만 보시고 네. 손으로 잘 덮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뭔지 알아요? 지금부터 그 형상을 계속해서 떠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에 대한 마술이라 했죠? 네. 이렇게.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여기 잉크를 준비했어요. 실제 잉크인데 여기에다가 앞에 명암지 조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잉크를 조금 흘려줄게요. 진짜 잉크죠? 네, 흘려줄게요. 좋습니다. 생각하신 게 맞다면 아마 이 모양일 것 같아요. 에이, 뭐야? 잉크 움직여요. 우와. 그대로 보여주시면 1차례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잉크는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잘 말려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우 씨, 사인도 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동그라미 그래요. 안에. 사인도 제가 여기. 우와. 기념으로.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우리 박준호 씨. 엄청 팬이에요. 많이 오시겠는데. 여기도 사인을 해야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